잠깐! 어떤 옷을 살지 항상 고민하는 패션 고자들, 검색할 시간조차 없는 바쁜 현대인들, 그냥 이거 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패션튜브 사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건 해치는 여름 데이트룩 추천인데요, 올여름에도 구독자분들이 데이트를 할 때 입을 만한 코디들을 싹 다 준비를 해왔어요. 매 시즌마다 토탈룩을 큐레이팅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마네킹에 있는 옷을 귀찮아서 한 번에 구매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특히 지금 컨텐츠를 좋아해 주시죠. 커플분들 뿐만 아니라 솔로분들도 곧생길 썸녀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세 가지 여름 코디,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첫 번째 코디는 린넨 셔츠에 테이퍼드 핏 슬랙스를 매치한 깔끔한 댄디룩이고요, 여름에 카페 데이트를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야외에서는 긴팔 셔츠를 입으면 조금 더울 수 있어도 실내 데이트를 할 땐 오히려 에어컨 바람 때문에 추울 때가 많거든요. 셔츠는 아노블리어의 루즈핏 오픈카라 텐셀 린넨 셔츠 스카이블루 컬러를 준비했습니다. 여름엔 아무래도 파스텔톤의 컬러를 활용하기 좋은 계절이죠. 인상을 훨씬 밝아 보이게 만들어줄 뿐더러 보는 사람이 기분 좋아지게끔 예쁜 컬러감으로 나왔는데요, 시원한 느낌의 오픈카라 셔츠고 전체적인 디테일은 미니멀한 디자인입니다. 텐셀 70%에 린넨 30%를 혼방한 원단을 사용해서 터치감이 부드럽고 촤르르한 원단감을 가졌는데요, 텐셀 비율을 높여서 린넨의 고질적인 단점인 구김을 개선하려고 노력한 셔츠입니다.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S 사이즈 착용 시 세미 오버핏으로 잘 맞았으니까 사이즈 선택 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바지는 인스펙터의 210 테이퍼드 실루엣 팬츠 그레이 베이지 컬러입니다. 여름에는 복사뼈를 시원하게 드러내는 구부 팬츠를 입고 싶은 계절이기도 하죠. 밑단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역삼각형 형태의 실루엣을 가진 테이퍼드 핏 팬츠고요, 가장 정석적인 댄디룩 슬랙스 핏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트한 광택을 가진 TR 원단을 사용해줬고요, 인스펙터 슬랙스는 제가 이 브랜드 런칭할 때부터 착용을 하고 있는데 퀄리티가 괜찮아서 보풀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가격과 파는 슬랙스입니다. 인스펙터 슬랙스의 또 다른 장점이라면 허리에 있는 실리콘 밴드인데요, 요게 있으면 셔츠를 하의에 넣어서 착용을 할 때 셔츠가 빠지지 않도록 탄탄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평소 28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정 사이즈 착용 시 테이퍼드 핏으로 잘 맞는 아이템이에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깔끔한 로퍼나 샌들을 활용해 주신다면 여름 카페 데일리로 문제 없겠죠? 첫 번째 코디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밝은 색감이 다하는 코디죠. 스카이블루의 베이지 조합은 파스텔 톤 계열의 톤인 톤으로 조합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상을 훨씬 밝게 만들어줄 거예요. 두 번째 코디는 카라 니트에 벨티드 슬랙스를 매치한 드레시한 느낌의 미니멀룩 코디고요, 트렌디한 느낌을 최대한 살려본 코디입니다. 데이트를 나갈 때 트렌디한 인상을 주고 싶다면 추천드리는 코디예요. 니트는 일코로소의 라이트 그레이 오버핏 부클렛 TLE 니트 반팔입니다. 여름 아이템이기 때문에 밝은 컬러감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은은한 펀칭 디테일이 매력적인 여름 니트죠. 이 정도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구멍이죠. 깔끔한 디자인의 카라 니트인데요, 3버튼 디자인이고 목 부분이 여유로워서 착용감도 괜찮은 편입니다. 코튼 나일론 혼방 원단 이고 두께감이 얇은 제품이라서 막상 착용했을 때 덥다고 느껴지는 건 전혀 없었던 그런 아이템이고요, 바스락거리는 질감의 원단감이고 가까이서 보면 살짝의 헤어리감이 있죠. 피부에 달라붙지 않아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정 사이즈 착용 시 루즈한 느낌으로 잘 맞는 아이템이니까 사이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의는 인사일런스의 벨티드 투플리츠 울 팬츠입니다. 제법 드레시한 느낌이 나는 슬랙스죠. 투턱이 잡힌 와이드한 실루엣의 슬랙스고요, 재원단 벨트가 포인트가 되어 상의를 하의에 넣어 입는 깔끔한 코디에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죠. 매트한 느낌의 울폴리 혼방 원단을 사용했고요, 인사일런스 슬랙스도 저도 여러 번 구매를 했는데 가격값을 하는 퀄리티죠. 광택도 매트하면서 싸구려처럼 보이지가 전혀 않죠. 울 혼방이긴 하지만 두께가 두껍지 않아 여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평소 28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S 사이즈를 착용했을 때 와이드 핏으로 잘 맞았으니까 사이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신발은 깔끔하게 이렇게 화이트 스니커즈나 독일군 같은 신발을 매치하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좀 더 트렌디한 느낌을 더해보고자 지금 시즌에 유행하고 있는 피셔맨 샌들을 한번 매치를 해볼 거예요. 두 번째 코디 바로 보여드릴게요. 드레시하면서 트렌디한 느낌이 있어 쿨해 보이면서 센스 있어 보이는 코디인데요, 무채색 계열의 톤온톤 코디이기 때문에 시크한 느낌을 살리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코디는 컬러감으로 포인트를 확실하게 준 코디인데요, 요즘 이렇게 비비드한 그린 컬러가 트렌드 컬러인 만큼 입었을 때 강렬하면서 트렌디한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컬러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추천드리는 코디예요. 상의는 트릴리온의 빌라누아프 니트 그린 컬러인데요, 여름에 활용할 수 있는 깔끔한 무지 니트죠. 영롱한 그린 컬러라서 그런지 시선을 확 사로잡는 그런 느낌이죠. 팔꿈치까지 내려오는 기장감의 베이직한 밀라노 조직 반팔 니트입니다. 심플 미니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코튼 50에 아크릴 50을 혼방한 여름 니트 원단
간단이고요. 편하게 물 세탁해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저도 세탁을 여러 번 해봤는데 줄어들거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 사이즈 착용 시 레귤러 핏으로 잘 맞았으니까 사이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함께 착용한 바지는 데케트의 리넨 라이크 데님 투턱 와이드 데님 팬츠입니다. 크림지는 특히 이렇게 비비드한 컬러감이랑 매치하기가 좋은 아이템이죠. 거의 화이트톤에 가까운 크림진이기 때문에 색 대비를 통해 비비드한 컬러감을 잘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허리 쪽에 투턱이 잡힌 와이드 팬츠 디자인인데요. 깔끔한 느낌이라 특히 미니멀 룩으로 활용하기 좋은 팬츠죠. 코튼 80에 레이온 20% 린넨 라이크 가공을 한 데님 원단이라서 통기성이 좋아 여름에도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는 원단감이에요. 정사이즈 착용 시 와이드 핏으로 잘 맞는 제품이니까 평소 입는 허리 사이즈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의에 비비드한 컬러감이 들어간 만큼 신발은 비교적 미니멀한 아이템으로 매치를 해주신다면 밸런스가 잘 맞게 코디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 코디 보여드릴게요. 이번 시즌 트렌드 컬러인 그린이 상의로 들어가니까 확실히 비비드하면서 트렌디한 인상을 주는 색감 조합이죠. 색감으로 포인트를 제대로 주고 싶다면 추천드리는 코디입니다. 이상으로 본격적인 여름 시작에 앞서 데이트 나갈 때 입고 나가기 좋은 세 가지 코디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올 여름 데이트나 소개팅을 준비하시는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컨텐츠였으면 하네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